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킬 때마다 늘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바로 연우 인스타킷 미니 4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약간 늘 장비 욕심? 그 중에서도 특히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 카메라 욕심이 진짜 많아요. DSLR 이런 카메라 말고 필름 카메라, 폴라로이드 이런 거에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원래 필름 카메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필름 카메라도 샀는데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필름 카메라 물이 빠지고 아 폴라로이드 한번 사볼까?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폴라로이드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폴라로이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는 제가 써보니까 불편했던 게 이제 어떻게 찍혔는지도 모르고 이거 현상 스캔 맡기러 가면 또 택배비도 들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폴라로이드는 바로 찰칵 찍어서 사진 인화하고 바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 폴라로이드 진짜 너무 사고 싶다 했는데 이 인스타킷 미니 40이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봐봐 진짜 예쁘죠? 그랬는데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인스타킷에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폴라로이드를 써볼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아직 사전 예약 중이고 6월 7일에 공식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나갈 일은 없어서 집에서 뚠이나 뭐 셀카 몇 개쯤 찍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바로 인화가 되니까 벽에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폴라로이드가 있으니까 폴라로이드 앨범을 또 샀어요. 폴라로이드를 뭔가 지갑에 끼고 다니거나 모든 사진을 다 벽에 붙일 순 없잖아. 지저분하잖아. 근데 폴라로이드 앨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제가 오늘까지는 이 인스타킷 미니 40을 받고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서 친구들도 멋지게 찍어주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전 몰랐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렌즈가 이렇게 나와요. 셀피 모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혼자 찍으라는 건가? 근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미니 거울이 있는 거예요. 전면 렌즈 앞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찍을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장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우, 아이 너무 무심. 바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뾰로롱. 이제 폴라로이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인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90초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 약간 그런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바로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90초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을까? 내가 눈은 감았을까? 흔들렸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외관을 설명을 드리면 딱 보시면 근데 버튼이 되게 많이 없어요. 물리 버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딱 보시면 아 이게 뭐가 뭐구나 작동법을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서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읽었어요. 이렇게 전면에 왼쪽에 이제 촬영 버튼이 있고 이건 뭐겠어요? 후레쉬 버튼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 네모난 정사각형 두 개 구멍이 뚫려 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빛을 흡수하는 그거래 센서래요. 그래서 이걸 가리게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촬영할 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쪽 센서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이 은색 이걸 누르면 이제 전원이 켜져서 렌즈가 이렇게 나오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 렌즈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거울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친구들이랑 셀피를 찍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셀피를 찍을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셀카 찍을 때도 좋겠지만 단체로 사진 찍을 때도 막 뭔가 단체로 사진 찍었는데 누구 한 명은 막 얼굴 반 잘려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이게 배터리 AA 건전지 두 개를 넣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행이다 싶었던 게 이게 또 만약에 충전식이면 요즘 안 그래도 충전할 게 너무 많은데 휴대폰, 태블릿, 하다못해 이 스마트워치도 충전해야 되고 이 블루투스 이어폰도 충전을 해야 되고 다 충전을 하는 시대에 카메라까지 막 충전하려 그러면 여행 가거나 그럴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충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럼 이제 편의점에서도 쉽게 AA 배터리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나게 떠드는 와중에 사진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셀피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꼭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뭔가 너무 사진 잘 나올 것 같고 뭔가 되게 감성스러운 인테리어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디자인도 진짜 잘 뽑았다 싶었습니다. 인스타킷 다른 폴라로이드들도 되게 귀여운 디자인이긴 한데 이 디자인이 뭔가 되게 시크하고 좀 세련돼 보이는?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레트로하면서도 되게 또 고급진 약간 가죽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디자인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